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저는 제 고향 부산에서 조국 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17째가 되던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31.5%라는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적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과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을 의식해 도주대사 이종석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핵할수석을 자진사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종석 장관에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소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세계 198위로 85위인 북한보다 아래입니다. 무역 적자 폭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많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으십시오. 검찰권을 활용하여 정적 탄압에 골몰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입니다. 저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서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살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제 고마 시아라마.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화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